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모모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모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에 있는 오크밸리 골프장과 스키장 주변에 토지 318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요, 이미 소유주께서 건축 설계와 토목 설계를 모두 마치고 30평형으로 건축을 할수 있는 농지 전용 부담금까지 모두 지불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지적되어 있는 경계선이고요. 이게 필지 총 280.4평에다가 도로 지분이 또 들어가서 도로 지분 37.5평까지 도합해서 총 면적 318평이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부터 도로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요, 현재 아랫부분이 농막 6평으로 잘 관리되어 있고요. 2층에도 똑같이 6평으로 다락방을 또 6평으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총 12평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토목공사, 즉 30평형으로 건축을 할수 있는 토목공사와 건축 설계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옹벽을 잘 정리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원주서부터 양동까지 2차선 도로로부터 4m로 아주 세멘트 포장대로 잘 포장돼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은 2차선 도로부터 4개 필지 37.5평이 도로 지분으로 확보되어 있고요. 2차선부터 4m까지는요, 전부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요, 현재 계획관리지역 토지로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오크밸리 골프장까지는 약 3분, 그리고 스키장까지도 승용차로 3분 정도 걸리고요. 양동 IC까지도 승용차로 7분 정도, 그리고 만종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원주시까지도 승용차로 25분 정도 소요되며, 승용차를 타고 서울까지는 50분 정도가 소요되며, 양동역에서 무궁화 열차로 종량역까지 갈 때도 역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대 농막으로 시공을 했고요. 2층 다락방으로 6평 총 12평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에도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소유주께서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설계를 변경하신다든가 또 내용을 또뭐 고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멋진 전원주택과 주변의 공사 건축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는 이미 전기시설이 잘돼 있고요. 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수도는 여기서 자가 수도로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변에는 이미 30평형으로 개발행위 공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옹벽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변 앞뒤로 둘레가 전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전원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이미 30평형으로 건축 설계, 토목 설계를 모두 마치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 지불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건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상의 경계선이고요. 농막은 1층에 6평, 2층에 다락방 6평이 그대로 해서 총 12평입니다. 그리고 도로 지분까지 해서 총 토지 면적 318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요,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고요. 2차선 도로부터 토지까지 도로 지분 총 4개 필지 37.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도로부터 4m까지도요, 4m로 잘 세멘트 포장도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이고요. 원주 양동 간 2차선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승용차로는 약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양동역에서 무궁화 열차로 청량리까지도 약한 50분 정도면 갈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크밸리 골프장 스키장까지 승용차로 3분, 양동 IC까지는 약 승용차로 7분, 만종 KTX역까지도 승용차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원주시역까지는 약 25분, 그리고 승용차로 서울까지 50분, 그리고 양동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로 청량리까지 가는데도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오크밸리 골프장과 스키장이 아주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지 318평입니다.
2차선 도로부터 4m 세멘트 포장 도로로 준비되어 있고요. 도지 앞에는 원주 양동근 이전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남서향으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요. 전기시설도 모두 다 되어 있고요. 또 30평형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설계, 토목설계, 농지전용단공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매하셔서, 매수하셔서 이따가 건물만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할수 있도록 옹벽도 잘 정리가 된 토막공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역도상 경계선이고요. 그리고 30평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잘 토목설계, 건축설계, 농지전용부담금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2차선 도로로부터 4개 필지, 또 도로 지분도 확보되어 있고요. 총 토지 면적은 318평입니다. 계획관리적이고요. 앞뒤 좌우로 전부 산으로 둘러싸이고 방향이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 종일 잘 드는 그러한 전원주택지입니다. 토지 앞에는 원주 양동간 2차선 도로가 잘 포장돼서 관리되어 있고요. 주변의 토지는 모두 이미 분양이 완료돼서 계속 전원주택을 현재 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남서향이라서 해가 잘 듭니다. 그리고 오크밸리 골프장과 스키장 아주 지금 거리에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오크밸리 그리고 스키장 주변에 있는 멋진 전원주택 토지 318평입니다. 계획관리적이고요. 건폐율은 46.6%, 100%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에 있는 꿀보라 고모 채널을 여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